어제 솔직히 혼자 와인을 먹고 잤거든요. 잠이 안 잠이 안 와가지고. 와가지고 되게 일단 설레고 아직까지도 실감은 나지 않아요. 네, 이제 뭐 식장에 들어가 봐야 알것 같고 이렇게 축하받을 수 있는 결혼식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.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우선 앞서네요. 되게. 저는 이제 저도 설레고 떨려가지고 뭐 무대는 엄청 많이 서봤지만 이게 또 저만의 무대이기 때문에 너무 떨려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샜고요. 이 혼인신고 할 때와 또 결혼식을 하니까 정말 진짜 부부가 된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좀 뭔가 벅차오르는 느낌? 네, 감사합니다. 일단 계속 있는데 아직 안 생겨서요. 이번 달은 보류하고 신혼여행 가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.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. 네, 조만간 또 좋은 소식 있을 수 있게 네,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. 둘셋 낳고 싶은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가능할지. 그래서 이번에 신혼여행 때까지 노력해보고 안 되면 의학의 힘을 빌어서 두세 명을 하고 싶은데 이게 또 나이가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마음 같아서 한 제가 돈 많이 벌어야. 최소 두 명에서 네, 아, 최대 한네 그치. 명 정도까지 생각하고 네 있어요. 명은 자기 열심히 일해야 돼. 네. 왜냐면 제가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네 명을 키우려면 실업자가 되기 때문에 남편이 열심히. 그냥 남들처럼 그 인꼬부부로 오랫동안 행복한 부부들 많잖아요.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평생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고 싶어요. 출산 때.